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그제였나요? 그 뉴스 기사 보면서도 다뤘던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최근에 의료 OEM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큰 상황이다. 실제로 뭐 약간 최근에 주춤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흐름도 꽤 괜찮았고요. 네. 올 들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주제가 OLED 쪽이었죠. 네, 어제 주가 보셨습니까? 네. 뭐 덕산테크노피아, 덕산, 뭐 말씀드렸던 몇몇 종목들,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네, 칭찬하다 보니까 또 예, 더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 흐름들이 시장은 정체돼도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만큼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고 실적 좋아질 거 이런 쪽을 계속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시장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 안쪽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OEM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OEM이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OEM도 그냥 OEM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또 전방 산업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어지는 정체 흐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섬유의복 관련된 쪽이 네. 뚜렷하게 변화가 오는데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출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의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유통 쪽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높은데 여전히 소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아직 좀 데이터가 좀 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 좀 주춤하고 있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화장품 쪽도 약간 선전하고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소비자 신뢰지수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들을 미국과 중국을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쪽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보여지고 있는 소매 판매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소비 심리가 좀 덜 따라오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업률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내가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데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소비는 갖춰서 이제 회복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추가적인 소비 확대로 나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소비 심리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빠르게 상승하는 쪽은 이번에 어떤 정부가 지급했던 지원금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격차가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차이가 다른 게 어떤 소비 심리나 관련된 지표들이 먼저 코로나19에서 회복했다라는 시각들 때문에 다 우상향 쪽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오고 있는 변화인데 일단 이 정도 쪽에서 계속 안정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표가 상대적으로는 중국 쪽이 괜찮다라는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중국 소비주까지 이끄는지도 일단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소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가 좀 움직여야 되고 경제가 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데 좀 그쪽에 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조짐들은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체크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로 일단 보게 되면은 그래도 유동 인구가 네. 과거에 대비해서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유명한 유동 상권이죠. 이 상권을 보게 되면 강남 홍대를 봤었을 때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네, 지금 통계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2월 말 기준으로 아직 봄이 안 왔죠. 그런데도 지금
작년의 수준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네. 코로나 지금 아직까지 하루 400명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지겹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중에 잘 보시면 한 명도 제가 있습니다. 네. 네? 돌아다니기 시작을 뭐 이제 약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약속도 많아지기 네. 시작을 네. 하는 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좀 벗어나는데 특히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되는데 좀 더 일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또 하나 아직 유통사들에 대한 주가들은 한번 반영하고 좀 정체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대표적인 백화점 쪽으로 보여지는 쪽은 뭐 27%대, 뭐 30%대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1분기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는 수치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지금 봄은 어떤 보복 소비와 관련된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 이제 유통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아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OEM 기업들 오늘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OEM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랄까요? 그걸 네. 연결고리를 먼저 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소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말씀드렸던 의류 쪽과 또 뭐 화장품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전 쪽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쪽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다 올해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빠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오르는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눈높이보다 더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를 충분히 주가가 반영했느냐의 두 가지 흐름들로 보셨을 때 일단 지금 의류 쪽은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의류 쪽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OEM 주자들 같은 경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괜찮았거든요. 작년도 손 세정제 중심으로 실적을 선방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이제 본업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실적 흐름들과 같이 이어지는데 과거에 보통 이 화장품 쪽의 OEM주의 PR을 보게 되면 보통 줬던 게 한 뭐 25배, 30배까지는 줬었던 부분들인데 네. 아직 그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아직 완전히 비싸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또는 IT 쪽의 대표적인 OEM 기업을 보게 되면은 파세코라는 회사가 네.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이 회사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캠핑용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뭐 창문형 에어컨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약간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비싸지기 시작한 수치가 나오는데 특히 창문형 에어컨 관련돼서는 얘기가 많지만은 여전히 저희 예전에 그 모텔이라고 그러나요? 여관 같은 데 보면은 창문에 붙어서 나오는 에어컨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소음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야 좀 더 생활에 맞는 에어컨이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긴 가보진 않는데 사가고 각진 에어컨 아닌가요? 가보셨다고 해도 됩니다. 네. 전 호텔만 가지. 아, 예. 잠깐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어떻게 알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덜덜덜덜 거리는 이 소음들을 좀 잡아야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도 소음이 심한가요? 지금 제가 그래서 파세코를 분석하면서 네. 가서 어떤 그 소비자 리뷰 쪽을 보니까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래도 그게 실외기가 없는. 그렇죠. 네, 실외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떨리게 되면 뭐 저기 그 창문은 떨리게 되죠. 그 창호가 더 좋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창호 관련 주를 사야 할까요? 일단 네, LG 아우시스를.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파소콘 다만 조금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살짝 지금 따라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네. 했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어야 또 탄력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주가는 변동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확진자 수에 따라서 괜찮나 싶다가 또 여전히 봉쇄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주가는 흔들리고 하는 이런 변동성은 계속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대심리라고 그러죠.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와
또 올해 나왔던 실적들,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을 작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전에 나왔던 2019년도 실적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그 이상으로 좋아지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리와 실적 사이에서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무게를 삼으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의류 같은 경우도 주가의 탄력들을 강하게 붙는 게 브랜드력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F&F도 MLB라고 하는 브랜드와 함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받쳐주니까 잘 팔린다라는 관점과 함께 뭐 더 네이처홀딩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이쪽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력이 주가도 그리고 또 실적도 좌우한다라는 쪽에서 이쪽을 좀 더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최근에 뭐 칸골 관련된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쪽도 한 번쯤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의류 쪽에서 크리스 FNC라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요즘 골프전 잘 나가죠. 골프 인구가 이제 과거에 5, 60대가 아니라 2, 30대까지도 네. 내려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골프 브랜드 팬텀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핑? 네. 저는 골프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부각을 받으면서 그래도 가성비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많이 부각받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8배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펌텍 코리아라고 하는 또 화장품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연우가 실적 대비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은 작년도 괜찮았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주가가 안 비쌉니다. 연우 대비 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도 OEM 쪽의 대표적인 또 북미 쪽에 관련된 회사인데 작년도 실적 괜찮았고 올해도 영업이익 150억대로 최대로 예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잉글우드랩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대 주주 코스메카 코리아죠. 이쪽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기사들의 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OEM 업체가 결국 이제 브랜드 업체한테 납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지금 브랜드 쪽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OEM은 이제 그보다 좀 못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역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OEM 쪽으로 좀 더. 왜냐면 이제 뭐 저기 그 전방에서는 그 사이에 재고 정리하면서 다 그 재고 떨이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타킹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근데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갭은 좀 채우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같은 뭐 의복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일단 더 잘 나갈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력이나 또 뭐 골프 관련된 어떤 특정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재고 소진 이후에 또 리스타킹 생각하면 순차적으로 OEM 쪽으로 분위기가 올라가는 점도. OEM이 먼저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에서 팔아먹고 이제 해야 되겠죠. 돌고. 그죠. OEM 업체들 좀 덜 오른 것들 중심으로 오늘 종목까지 좀 추려봤어요. 이후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덕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덕산 에어룩스 같은 경우는 최고가예요. 여전히 매력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때도 잠깐 언급은 드려서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실적 추정치가 보수적일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OLED 관련돼서 유기재료 쪽과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전통적인 회사가 이눅스 첨단 소재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실적 리포트 나올 때마다 업사이드를 시킵니다. 그만큼 OLED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뭐 밸류를 좀 계속 더 상향시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 에어룩스 지금 주가로만 보게 되면 위치상으로는 약간 부담은 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 차익 매물 나와서 눌림목 들어온다. 당연히 사야 될 대표적인 섹터고 대표 주자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때 포인트를 맞췄던 게 덕산 테코피아는 이쪽에 네오룩스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계속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